그렇지. 네가 피하고 싶은 현실, 아니 진실이라고 해두지. 저들은 대체 무슨 짓을? 보면 모르겠어? 인간에게 값을 매겨 팔고 있잖아. 강하고 튼튼하면 비싸게, 약하고 병든 자들은 싸게 말이야. 그런...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아마. 네가 지키려는 게 저 간악한 자들인가? 나는... 내가 지키려는 건... 동죽을 사고 팔다니 눈에 담기 역겨울 정도군. 이만 가지. 자, 자, 오늘 할 게 로스타크. 자, 지난 시간에 노예는 해방됐을 거라고 생각했더니만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 있죠. 예. 악마들이 또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다. 그것도 뭐 부패 군단인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녀석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지금 악화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과연 어떻게 이겨 나갈지 한번. 지켜보면서 올라가고 게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팔로우 말 부탁드리고, 유튜브 시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아프리카 보시다시피 추천과 즐겨찾기 말 부탁드립니다. 아휴, 오늘도 정말 빡셀 것 같죠. 게다가 중간에 이런 말이 뭐겠습니까? 바보 3대도 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보 3대. 여기에요, 여기. 서 주세요. 야야야. 여기에요, 여기. 오케이. 자, 보자고. 보자고. 아, 서리드 때 한 발 제거하자. 올라타라고? 아하. 어쨌든 여기 다. 사나운 녀석이니까 조심하세요. 야, 야, 야. 알았어. 늑대 타고 있다는 속도 올리자, 이거지. 악마 질러. 자, 보자고. 얼마나 빠를지 모르겠다. 이런 거 타고 내가 호드인 것 같아, 이제. 와우에다, 호드. 아무래도 지독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오, 이거는 끌려간 사람들은 대체 어우 오 좀 더 서두르죠. 오우 와우. 야, 늑대가 저렇게까지 올라가나? 저거 완전 그 사냥이 돼야 되는데, 그치? 야, 늑대치고 진짜 빠르게 하다. 겨우 빠져나왔네요. 예, 그래, 빠져나오긴 했어. 나는 간담이 선선했거든. 우선 잿빛 늑대단 진지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요. 알았어. 일단은 뭐 꽉 막힌 사람들이 또 얘기해야 한다 이거지. 알았어. 그러지 뭐. 금방 따라오셔야 해요. 야야야, whatever. 박스 있구만. 오늘도 진짜 빡셀 것 같죠? 예. 난이도 아니네. 무사해서 다행이고 자네가 도와준다. 나 역시 그럭저럭 회복할 수 있었네. 뭐 그럭저럭 회복했다고 하지만은 불안한데, 그치? 일라이칸이 지병군대 이끄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던 이 슈샤여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적을 모티브로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소련이 될 상황.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근데 역사적, 러시아 역사적 그렇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사람 만나서 모아서 간다고 하니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우라고. 오후. 녀석들의 우두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네. 너 우두머리 움직이기 시작했지. 아까 일라이칸이 걔가거든요. 아하, 오른나위 절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르는 것조차 꺼려 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사막, 근데 사막병 있지 않을까? 웬만하면은 사랑병 시켜가지고, 야, 너 저기 올라가. 라고 할 정도.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일을 꼬이기 마련이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에, 군에서, 철원 출신이신 분들이라면요. 군 공부 하셨던 분들, 이제 철원 출신이라면, 아유, 그딴 거 뭐, 껌이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몰라. 철원에 그 전방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는 친구가 적었다. 친구는 적었지.
어쨌든 랩터 타고 이동하기 전에 좀 수리가 좀 필요해. 항상 수리를 좀 필요하니까요. 네. 오케이. 자, 그나저나 이거 선물 이거 그 로스타크 이벤트 때 받은 거거든요. 이거 이 랩터. 얘도 알고 보면은 나는 뭐 주라기 공원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벨로시 랩터 같은 경우는 이거 이 사이즈 이 정도 될까? 아마 그러겠지? 아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얼음나비 절벽으로 향해 출발해야 하는. 네. 그런데 이런 데서 만약 조난당하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왜 그러냐면요. 누구십니까? 많은 병사들이 고산병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봐! 또 한 대 맞고 싶어? 진짜 이거 짜증나게 하네. 저 정리 좀 하고 가자. 이렇게 해주고, 이봐! 양키들의 영원한 이 샷건 앞에, 내가 좀, 너무 크게 난도구나? 역시 북미 출신 같은 경우에는요, 북미 출신은, 난도 한번 피우면 이렇게, 여러모로 휘말린다는 거를 좀 알고 와야 하다. 마, 닦아줘 빠져줘잉? 안 돼? 그럼 알았어? 이걸로 마무리 해줄게. 자, 어쨌든 이 북미 출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마구 휘말려줄지도 몰라.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얼음나비라. 안 되겠다. 일단은 살짝 떨고 놨다가 해줘야. 이렇게 해서 한 명씩은 떨고 놔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래 좀 멀리 좀 떨어서 도망치라고. 이제 정리가 되냐. 이제 살짝 정리가 되네요. 많은 병사들이 고산병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화가 나는데, 이거? 이번에 너냐? 좀 얘기하는 좀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많은 병사들이. 진짜 이거 짜증나요. 이러면은 진짜.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몬스터가 친구 와봐. 이거 엄청 짜증나거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같아서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손에서 다 넘어가 버리거든. 근데 난 아니잖아. 이제 너냐? 알았어. 그냥 빨리 넘어가달라 이거지. 그렇지만 알았어. 이제 빨리 넘어가 줄 테니까 기다려봐. 자, 보자. 이제 대충 보면은요. 얼음나비한테서 얼음나비 가르쳐입혀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해달래. 중간 무습급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성공인가봐. 다 비성공인 줄 알았더니만은, 진짜 힘들게 한다, 진짜. 진짜 근데 이거 짜증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보스급이래,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중간급 보스급 때는 몬스터가 성공인 거 봐, 생각해봐. 짜증이 밀려오거든? 분명히 이런 거야? 난 이 녀석을 비성공에 생겼어. 근데 성공처럼 본다? 진짜 이거 거의 사람 물려먹는 거지 그거는. 거의 사람 물려먹거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오케이 됐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쪽 아래로 가야구나. 좋아. 근데 이거 있잖아. 이 공룡 랩터 있잖아. 생각해볼까? 겨울에는 겨울잠 자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런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겨울잠 잘 것 같거든 느낌이 더. 아 물론 공룡시대 안 살아봐서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 파충류 같은 경우 분명히 잠 잘 것 같거든. 오셨군요. 아 여기요. 아. 아 눈보라 때문에 결국 축이 중단됐나 보네. 허상의 탑의 낡은 유적인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정찰 좀 해달라 이거지. 오케이 alright then. 그 우선은 보조 퀘스트 좀 하고요. 고고학자 찾아달라는 것도 해서 무서 장작 좀 찾아달라는 것까지 거기에 악령들 처치하기요. 헥터라고 나와있긴 한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뭐 둠 이터널로 따지면은 스펙터에 맞긴 하겠지. 어쨌든 여기 주변 둘러봤다가 조심하고 자, 하나씩 정리해주면서 약간 프레임도 있었던 양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못했어잉. 헛질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헛질만 해버렸네. 떼깡 구하는 것도 있지 말고 오우 쉣 전멸까지 줄 줄 아는 거야 얘가 나왔다며. 아 근데 스펙터 친구 너무 아름다운데? 아까 보셨어요 저 스펙터? 분명히 나는 스펙터 하면은 그 둠 이터널에 나오는 그 스펙터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여기에서 스펙터는 너무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러한 케이스인가?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 장르다. 하지만 죽어 폭탄바다랑 따뜻하게 해줄게. 요즘 겨울을 좀 따뜻해줘야 돼요. 이럴 때 말이에요. 이런 말이 보니까 여기에 비록 러시아까지 아니더라도 보드카 정도 한 잔하기에 딱 좋은 날씨일 것 같아요. 그치? 그럴 것 같거든. 왠지 모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러시아 하면은 불곰도 불곰이지만 보드카라는 게 딱 나오잖아. 게다가 또 이런 말이 오겠지만은 그 옛날에 그 삼국지 그 나온 것 중에서 보면은 그 누구 하나 어떤 한 캐릭터 술을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은 맨날 보드카 없냐는 얘기가 나오거든. 게다가 그 이런 말이 또 뭐이잖아. 삼국지라는 자체가 러시아가 있었냐? 난 그런 의심도 들긴 했었거든.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그 인근 국경을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뭐 미얀마, 어디야 또 뭐 태국, 인도, 심지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라고 할 정도로 보면은 몰려온다. 덩크 콜로니아의 지사네. 조심하고 빠지고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가면 좋지. 그렇지만 방해되니까 빠지라고잉. 양키들의 영혼을 샷건과 함께 말이지. 자, 어찌되었던 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러시아 얘기했구나. 삼국지에서 러시아가 있냐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때 보드카 얘기를 좀 했었거든. 예를 들면은, 여포가 화가 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술이 동났다고 하니까 그 술이 동이 났다가, 러시아에 가서 보드카로 달아야겠다 얘기도 했었고, 적벽대전편에서도 보면, 조조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야, 좀 더 녹한 게 아니야? 보드카 같은 거 말이야.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어. 그때 그 보드카도, 왜 그런 것도 하나였거든, 어. 근데 이제 삼국지 시대 때 보드카가 있는 거는 좀 오바다, 근데 생각을. 어우! 야, 씨. 어이, 전멸까지 뜨면서 지금, 어, 날 몰리는데, 어. 걸렸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 거야. 어, 내가 커튼콜 보고 있거든. 어, 커튼콜을, 어. 이거만 해도 안 해봤지? 어, 지인의 커튼콜을, 어. 자, 어쨌든 여기 구해주고. 자, 핏자국 확인해가지고 또 다른, 어. 고고학자, 어, 찾아내기 해갖고, 오. 여기까지, 오. 이봐! 양키들의 영원한 이 샷건으로 한방 맞아봐, 정찰이지, 어. 가만히 있으라고? 응. 자, 됐고, 이제, 어, 남은 거는, 예. 어. 모닥불에 땡깔 넣어주고 뭐 해준 거, 어. 됐고, 어. 이렇게 하면 마무리! 어. 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아하. 또, 보조 퀘스트가 있어요. 멜버니아 사람에게 또 세살배기 딸도 있대, 어. 모두가 이렇게 루테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니, 어. 걔를 찾아와 달래요, 어. 오케이, 알겠고,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절벽 지지 근처에서, 어. 또 흔적 찾아야 돼, 또? 아이고. 보조 퀘스트 너무 힘들다, 힘들어, 어. 뭔가 떨어진 것 같은 것도 있어, 어. 쪽지야, 어. 자, 보자고. 아이고야, 떼돈 벌려고, 어. 어, 또, 그럴 일 했나본데, 어. 어른답의 절벽 어딘가에 있대, 어. 자, 거점에서 만나자고, 어. 그래, 그래. 가기도 전에, 어. 오. 이거 뭐야, 어. 일단은 좀, 조용히 있어, 조잉, 어. 자, 자, 어. 커튼콜 당하고 싶지 않단 말이지, 어. 그냥, 어. 이봐, 전멸 쓰다가, 커튼콜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날 울 없는 날이야, 알어? 어. 진한테 왜 커튼콜이 있겠어, 어. 어. 비명 소리 들렸어, 어. 오, 이런 데서 조난 당해봐야 진짜, 어. 최악이지, 어. 결국 한 발 늦었어, 어. 시체 살펴보고, 어. 아하. 저 절벽 위로도 올라가 봐야돼, 어. 뭘 봤길래, 어. 아, 어. 자, 먹었대요? 오우. 너, 스스로 자초할 일. 이미 증거를 명확하다고, 어. 자, 공허하다. 거짓을 알지 못한 놀이, 어. 오우. 쉣, 이거 보니까, 어. 또, 뭐, 이것도 뭐, 기억조가 찾아라, 뭐, 이런 얘기겠구만, 이거, 그치? 어, 아유, 힘들지. 어쨌든, 예, 이런 데서 조난당하면은, 진짜, 어, 최악인 것 같아, 진짜로. 어, 잘 어.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진짜 조난당하면, 진짜 뭐, 저도 뭐,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은, 예전에, 그, 뭐야, 그, 옛날 프로그램 중에, 긴급 구조 119라는 게 있었어, 어. 그 KBS에서 방송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막 산에 조난당하고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어. 그런 내용, 그런 것, 그런 중에 보면 애들이 막 산에 조난당한 것도 있고, 또 어디야, 그 어둠 속에서 뭐 산, 그, 가다가 조난당한 것도 있고 하고 그러거든, 어. 그런 것을 보면은, 어, 왠지 모르게, 어, 남들 같지 않거든, 진짜. 근데 만약에 진짜 조난당하면요, 아마 이런 소리 한번 했을 거, 아, 어떡하지? 여기 대체 어디야? 나는 분명히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뭘 좋다가 이렇게 그러는 거지? 아! 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 그냥 뭐,
그냥 뭐 장난삼아서 하는 겁니다만, 실제로 뭐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 그거를 잘 알아. 저기 또 장난쳐가지고. 어쨌든 내려가서 메이크 스탑자. 아, 드디어 지원군을 보내주었군. 조용해요. 어쨌든 지원군은 내가 왔어요. 또 어쨌든 정찰대 난리가 아니니까 보이는 상태래요. 시체라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 시체 찾아가지고. 자네같이 강한 자라면. 뭐 강한 자이긴 하죠. 얼음 소막 있고, 얻어준 것도 있고. 시체라도 찾으면 좋겠다. 동료 한 명 시체. 근데 설이 숨겨라니까 왠지 모르게 그 이 내용 있잖아. 왠지 모르게 서리한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 나쁜 건 아니겠지요. 왜 그러냐면은 왠지 모르게 이 서리한을 얘기만 들어보면은 그 아서스의 대사가 있잖아. 서리한이 굶주렸다라고.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제목부터 보니까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 자, 어째 채집해주고 보자. 어제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위치 찾았어. 오씨, 뭐야, 얘네로 성공이었어? 아, 근데 가까이만 있을 때만 성공인가 설마? 모르겠다만. 저 얼음나비들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활로 확보. 진도 퀘스트 나왔죠? 질병 악마들, 상대해야 한다, 여기서. 거의 고립되다시피 한 걸 맞긴 하네,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자, 그리고, 됐어, 이봐! 양키들의 영원한 이 샷건 앞에서 그렇게 난리 치면 안 돼요, 아유, 진짜. 아유, 하여간. 살아있었네요? 자, 어쨌든 완전 뒤통수 맞았대요. 아하, 환자에게 약을 전달해달라고. 심각한 상태래. 아이고야. 감사하지만 무사히 할 텐데. 괜찮아요. 아들을 잃어버렸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엄마의 말 한마디. 아유, 무상된 데 퇴각하라는 명령까지 할 수도 있으려고. 그런가. 사이탑 이제 어쩔 수 없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허상의 탑에서 해강 맹료 내려야 한다니.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자, 일단 정리 좀 하고.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자, 빨리 후퇴를 시켜야겠지. 그리고 나서 허상의 탑으로 가야 하는 거죠. 쉣. 여긴 아니었나 보네. 이 위치가 아니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이제 화상의 탑에서도 이제 그 퇴각 명령을 내리라 하는 것까지. 여기가 진짜 그 뭐야, 이거 스탈린그라드, 레닌그라드 같은 느낌 팍 들게 하겠다, 그치?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이 발목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위 때문이라고 하잖아. 그럴 정도야, 이거. 오셨네요. 어우, 이런. 고마워요. 야, 보자. 아, 정찰 도중에 급습을 당했나 보구만.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하지. 조심하세요. 예, 조심할게요. 자, 미안하지만 난 너희랑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딴 데 갈 거야. 무슨 도살자요? 어? 으아, 무슨 뭐 이거냐? 아, 프레쉬 비트 이거? 어? 이거 함정인데. 이거 함정이요? 봐봐요, 주인공 함정이요. 조심할 수 없고. 아, 그러게 말이요. 예스. 자,